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항상 피곤하신가요? 계속 병원을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진 않으신가요?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능의학 치료로 여러분을 병원에서 탈출시켜 드리겠습니다. 닥터 진호의 병원 탈출,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 진호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물리치료사 심재근입니다. 예, 오늘 할 주제는 제목이 특이해요. 숨만 잘 쉬어도 목이 안 아프다? 네. 아, 이거 이게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언빌리버블인데요. 네, 잘만 쉬면 네, 통증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 숨을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서도 통증이 달라진다. 뭐 특히 이제 뭐 이게 되게 믿기 힘든 얘기인데, 되게 낯설고 신기한데 어떻게 숨 쉬면 안 아플 수 있을까요? 숨을 어떻게 쉬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평소 숨 쉬는 게 복식과 흉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호흡 패턴이 좀 달라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 복식과 보통 복식 호흡하라고 많이 그쵸, 얘기하잖아요. 그쵸. 흉식 호흡도 있고. 네. 아,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나요? 그럼 일단 호흡 방법 크게 두 가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평상시에 배부분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면서 숨쉬는 복식 호흡과 그리고 가슴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쉬는 흉식 호흡이 있는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힘이 많이 들지 않고 효율적인 복식 호흡이 되어야 되고요. 이 패턴이 깨지신 분들이 복식이 아니라 흉식으로 숨을 쉬고 계십니다. 아니, 복식 호흡이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흉식 호흡을 자기도 모르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걸 많이 관찰해 보셨나 보네요. 저 환자분들이 오시면 보통 이제 호흡 패턴이 깨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복식 호흡이랑 흉식 호흡, 하여튼 그두 가지가 있는 거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아는 건데, 네. 근데 흉식 호흡을 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통증이 생기는 원리가 뭔가요, 이게? 혹시 원장님은 하루에 숨을 몇 번이나 들이마셨다가 내쉬는지 혹시 세어 보셨나요? 아니, 이거 세어보는 거는 당연히 안 해봤죠. 이거를 하루 종일 그쵸. 아무도 세보지 않았겠지. 그, 네. 뭐,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얼마나 하나요? 숨 쉬는 거를? 보통 안정시 호흡이 분당 16번에서 한 20번 정도인데요. 하루에 60분 24시간을 곱하게 되면 하루에 2만 번 넘게 호흡을 하루에 2만 번? 그쵸. 하게 됩니다. 엄청나네. 네. 하루에 2만 번 넘게 하는데 이 호흡 차이가 이렇게 1년, 2년이 아, 이건 말이 되네. 넘어가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하루만 해도 숨 쉬는 게 2만 번이고. 네. 그러면 얼추 지금 제가 뭔가 감이 오는데, 이게 복식과 흉식 호흡에 쓰는 게 뭔가 근육이 다르다. 그쵸. 이 원리 같은데. 네, 그러면 맞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어느 윤곽이 좀 잡혀가는데 이게 말이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나요? 우선 복식 호흡은 횡경막이라는 근육을 수축시켜서 폐에 공기를 넣게 되는데요. 아주 효율적인 수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수축이고요. 또한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부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계를 좀 자극하면서 우리 몸을 진정시키고 그런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면에 흉식 호흡은 횡경막을 수축을 잘 시키지 않고 가슴을 흉곽을 확장을 시켜서 호흡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잠깐만. 그러면 복식 호흡은 좀더 이제 부교감 신경이니까 그쵸? 안정되게 하고 진정된 상태에서 숨을 쉬는 거고, 네. 그다음에 아니 왜냐면 우리 그 이런 분 이런 목이나 뭐 두통 호소한 분이 너무 많아요. 그쵸.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이 안정이 안된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긴장을 항상 하시고. 긴장이 많이 돼 있어. 네. 그 되게 많이 갑자기 생각나는 얼굴들이 많은데, 자 그러면 흉식 호흡은 횡경막이 수축이 잘안 된다. 네. 아래쪽으로 횡경막 수축이 안 되니까 억지로 가슴을 위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그쵸. 흉곽을 예. 목 주변 호흡 보조근들을 이용해서 아. 더 일을 하면서 아, 쓰는 근육이 다른 거네. 호흡 보조근을 이용해서 호흡을 하는 거다. 그쵸. 예. 그래서 그러면서 또 흉식 호흡을 하면 교감신경, 예. 그러니까 부교감신경과 반대로 좀 약간 긴장하고 흥분할 때 쓰는 그런 신경들이 자꾸 자극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긴장할 때
숨을 깊이 쉬어가지고 복식 호흡을 해라. 네. 뭐 발표하기 전이나 이럴 때. 그렇죠. 하면은 진짜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조금 다운되는 느낌, 그쵸? 진정되는 느낌이 있죠. 있는 게 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장하면 당연히 통증도 더 심해질 거고. 네. 긴장하면 뭐 그 통증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뭐 긴장시키는 신경전달물질도 나올 수 있고. 네. 뭐 아드레날린, 뭐 노르에프네프린, 에피네프린도 나오고. 자꾸 막 세로토닌도 떨어지고 가바도 떨어지고 그럼 통증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흉식호흡을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은 목 주변 근육이 많이 쓰고 긴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도수치료실에서는 호흡 패턴을 고치는 데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좀 신기하다. 무슨 명상센터도 아닌데. 네. 호흡을 자 따라하세요 이렇게. 자, 역시 이게 그 진보된 네. 4세대 도수치료네요. 그러면 호흡을 가지고 치료를 한다. 그럼 호흡 패턴을 스스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그 얼마나 오래 됐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혼자서도 좀 연습을 하면 금방 좀 고칠 수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바로 누운 자세에서 배꼽 아래 명치 쪽에 손을 두고요. 배꼽 아래와 명치 쪽에 네. 손을 두고 양손을 두고 배가 움직이는 걸 천천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내가 정말 복식호흡이 잘 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요. 먼저 확인을 하시고 양손이 비슷하게 부풀어 오르도록 코로 숨을 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걸 반복하면서 심호흡처럼 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너무 깊게 들이마시지 않게 너무 마시면은 과호흡 약간 어지러움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안 할 정도만 가볍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 만약 내가 했는데 배가 잘 안 움직이고 가슴이 좀 들린다면 엎드려서 좀 연습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안 되면 엎드려서 네. 엎드려가지고 배가 땅에 닿는 걸 느끼면서 호흡을 하면 요 느낌을 잘 알 수 있다. 더 잘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엎드리면 배가 바닥에 붙어 있게 되고 엎드려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 네. 그 압력을 더 잘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네요. 네. 물론 좀 심하신 분들은 배 근육도 긴장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 더 좋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혼자 하시긴 좀 어렵고 저 치료를 좀 받으시면 더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이게 생각지도 못한 호흡 패턴을 바꾸면 목이 좋아지면 두통도 줄어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긴장성 두통도 다 목 근육의 경직에서 오는 거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네. 또 팁을 좀 드리자면 나중에 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배를 풀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배 근육들이 자꾸 긴장하기 쉬운데 배를 마사지를 해준다든가 혹은 마사지 공을 바닥에 두고 배를 문질러줘서 배를 풀어주면 복식 호흡이 훨씬 더 편하게 잘 되십니다. 그 마사지 공이 그 조그만 거 동그란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두 개가 붙어 있는 땅콩볼이라고 하죠. 땅콩볼. 네. 땅콩볼을 배에다가 그러니까 엎드려서 풀면 배가 풀리면 근데 사람이 부교감이 항진되고 좀 릴렉스가 되더라고요. 네. 네. 아마 또 호흡과도 또 관련이 있지 않을까 배를 싶습니다. 그래서 배를 풀어주는 그 마사지 같은 것도 제가 있다는 걸 네.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안 네. 받아봤는데. 네.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숨 쉬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의식하는 분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한번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내가 흉식을 하진 않는가. 내가 혹시 목과 이 머리 쪽에 자꾸 통증을 유발시키는 흉식호흡을 하지 않는가 이런 걸 한번 의식하시면서 호흡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소한 거지만 네. 네. 굉장히 이거 사소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복식호흡 하세요. 복식호흡 하십시오. 예. 반지 세상 끝에서도 우린 연인 무작정 걷던 그